안녕하세요. 한의사 김소영입니다. 예. 흔히 두통은 건강이 나빠지면 따라오는 전초 증상이지만 이게 자주 반복되게 되면 업무 수행은 물론이고 숙면을 방해하는 그런 만성적인 질환으로 발전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두통을 확 잡아줘서 그야말로 삶의 질을 높여드리는 그런 해독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도 높은 스트레스로 유명한 한국 사회. 그만큼 스트레스성 두통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는데요. 편두통이 좀 심했거든요. 머리가 하루 종일 지끈지끈거리면서 아파가지고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냥 계속 누워만 있어서 활동을 할 정도로. 둘째 아들이 태어나고 육아와 일 문제가 겹치면서 그녀의 두통이 시작되었는데요. 초반에는 진통제를 찾아 먹었지만 일시적인 효과만 있을 뿐 되려 만성 두통으로 발전하기 쉽다는 걸 알게 되었다고 하죠. 이런 식으로 고치는 건 안 되겠구나 싶어서 여러 가지 찾아봤는데 체리가 두통을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체리는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서 두통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스트레스가 혈액 흐름을 둔화시켜서 두통을 일으키는 것과는 정반대지요. 미시간 주립대학은 협회지를 통해서 체리의 안토시아닌 성분이 두통 감소 효과를 준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이 체리로 만든 해독수, 바로 체리 과실수입니다. 씨를 제거한 체리와 역시 씨를 제거한 레몬 한 개를 500ml 병에 넣고 꿀이나 설탕으로 재워주는데요. 네. 실온에서 이틀 정도 두면 체리 과실수가 완성됩니다. 오, 맛과 향이 워낙에 뛰어나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마셔주면 기분 전환 제대로 해주는 이 해독수. 레몬의 신경 완화 효과가 더해져서 두통을 예방하는 데도 좋습니다. 생수나 아니면 탄산수 아니면 따뜻한 차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드시면 진짜 시중에 파는 그런 거랑 맛이 비교되지 않게 정말 건강한 과일 음료수를 드실 수 있는 거예요. 체리 과실수를 마시면서 예민해진 마음도 다독인다는 그녀. 또 다른 레시피를 알려줬는데요. 레몬 대신에 항산화 효과가 좋은 자두를 넣어서 만들면 또 다른 체리 과실수가 된다고 합니다. 아이들도 맛있어해서 온 가족이 다 같이 마신다는데요. 달콤. 체리 과실수와 함께 병행한 그녀의 또 다른 두통 극복법. 바로 지압법인데요. 몸의 혀를 자극해서 혈액순환을 돕고 두통을 완화시켜주는 지압. 눈썹 옆에 있는 태양혈이죠. 이걸 눌러준다든지 또 발바닥 중앙에 있는 용천혈 자극하는 간단한 방법인데요. 손가락에 있는 합곡혈 역시 자주 눌러주면 두통을 완화하는 데 좋습니다. 때로 두통은 몸속에 문제가 생겨서 나타나기도 하죠. 제가 잘 체하는데 체하면 무슨 머리가 아프고요. 열이 나가지고 움직일 수가 없어요. 골이 흔들려가지고. 엄마가 아팠을 때는요, 저 안 먹고 그냥 누워만 있었어요. 지금은 나아져서 보기 좋아요. 소화불량성 두통을 고친 김지연 씨, 그 비결이 궁금하죠? 수세미 친구가 건네줘가지고 먹었거든요. 수세미요? 수세미는 최대 70cm까지 자라요. 박과의, 호박과의 식물입니다. 소화불량과 두통을 함께 잡아준 해독수. 바로 수세미 천장수입니다. 사실 두통의 원인은 고혈압에 의한 것부터 또 비염이라든지 식농증 등으로 인한 경우 네. 또 소화불량 등등 다양하기 때문에 해결 방법 역시 한 가지로 특정짓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수세미의 즙과 수액은 천장수라고 불리면서 기관지 질환이라든지 소화불량에 효과가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맘때 수확하는 어린 수세미에는 씨가 없고 부드럽기 때문에 껍질째 갈아 마신다든지 음식 재료로 쓰이는 등 식용으로 사용한다고 하죠. 이 김지은 씨는 보통 1시간 정도 끓여낸 물을 걸러 마신다든지 달여서 마셨는데요. 수세미 특유의 향긋한 풀냄새가 익숙해진 그녀죠. 이 수세미 천장수 덕분에 소화불량과 두통에서 벗어나서 몸도 마음도 아주 편해졌다는데요. 그래요. 올해는 한 번도 안 아파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간만에 열린 친목 모임, 수세미 달인 해독수를 함께 마시는데요. 소화불량뿐만 아니라 비염에도 효과를 보이는 수세미 덕분에
두통을 치료한 사람이 또 있다고 합니다. 여름에 또 시원하게 마실 수 있겠고요. 두통이 더 심했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때는 약을 일주일에 한 3번? 2, 3번은 먹었거든요. 지금 안 먹고 있어요. 확실히 효과가 있군요. 한국인의 60%가 두통을 앓지만 원인을 찾아 치료하는 사람은 5분의 1 정도밖에 없다는데요.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이 먼저 필요하다는 것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예. 똑같이 벌고 똑같이 타고 똑같이 먹고 마시는데도 통장 잔고는 하늘과